미국에서는 11월 말쯤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성탄절로 들어갑니다. 먹고 살만하고 아름다운 땅에 살면 좀 노는 일을 밝히게 마련이지만 우리 그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고 하는 분위기를 가지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절대 혼동하지 마십시오. 찬송을 우리가 성탄절 찬송을 하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고 한 기쁜 성탄을 맞는 마음과 그래서 들뜨는 마음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냉정무쌍하게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8장에 들어오면서 헌금이 갖는 그 참으로 귀한 의미를 밝혀보았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이 헌금이라는 것을 보았고, 헌금을 맡은 것이 하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7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헌금에 있어서, 이 헌금하는 이 행위, 행동 자체보다 헌금을 할수 있다는 그것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죠.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헌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에도 풍성할 것은 무엇과 대비되고 있느냐 하면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헌금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의 큰 은혜라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한 어떤 완성의 자리로 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어떤 것도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은사든, 어떤 기회든, 어떤 감격적인 사건이든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케 하기 위하여 허락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 거룩으로 가는 것이요. 거룩으로 간다는 것은 주를 닮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의 풍성함, 이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은혜가 풍성하다 그러면 많은 것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 헌금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내놓는 정성으로 기적을 이루시기를 기뻐한다는 나와 함께 하시자 내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런 식의 그 의미와 뜻으로서 우리의 헌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헌금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어떤 재주를 내놓고 우리가 가진 어떤 힘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가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율법사가 물었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어떤 죄를 짓지 않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치 않는 자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일단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게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조그마한 아픔이나 고통도 우리는 힘을 다하여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남에게 일어난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참아야 되는 일이고 나에게 일어난 일은 한 시간도 아니 10분도 1분도 참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내일로 미루지 못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요 근거의 마음인 셈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이 남을 위하여 내어놓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가끔가다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액수의 문제도 아니요 정성의 문제도 아니요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그것은 평하거나 점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느냐 할 수 없는 것을 하느냐 이만하면 됐느냐 이만하면 부족하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만족하기까지 해야 헌금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연애를 할 때 주어도 주어도 부족한 마음 그것이 헌금입니다. 다음 주부터 헌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이 만족을 얻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사랑을 받는 자의 만족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됐다고 해도 그치지 않는 것이 사랑을 하는 자의 사랑이 갖는 특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들을 그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꺼내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셨는가?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베푼 그 큰 이적과 홍해를 갈러 저들을 인도하시며 저들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도망쳐 나오지 않게 하고 저들에게 떳떳이 권리금을 받아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신 중에 그 어느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 십계라는 영화에 뭐 여러 가지 그 기억할 만한 장면이 있죠.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도 기억에 남을 것이요.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의 손길이 불로 나타나 계명을 쓰는 장면도 기억에 있으실 겁니다만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기억에 납니다. 열 가지 재앙에 두 손을 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 떠나죠. 바리바리 씻고 애를 무등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선 집에 무슨 나무를 이제 그 아마 갖다 심으려고 그 나무를 갖고 갔었던 건지 뭐 해도 열매가 달린 나무를 갖고 가는데 뒤에 오는 집 낙타가 그 열매를 자꾸 먹어서 앞집 해가 이렇게 말리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십니다. 안 나시나요? 교양학부에 갔다 다시 오셔야겠군. 그런 장면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도망치지 않고 있다는 얼마나 그 웅변적인 장면입니까? 너무나 넉넉히 나가는 겁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있는 대로 다 들고 애굽 사람들에게 다 권리금 받아서 나갑니다. 그렇게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은혜와 경고와 심판과 그의 모든 간섭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감격을 꼭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신명기까지 못 옵니다. 그 전에 다 죽이고 말죠. 이 왼수들을. 신명기까지 와도 사사기쯤 오면 그 다음엔 더 살려둘 이유를 발견을 못해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것은 인간의 부패상과 함께 끊임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부모의 심정으로 이제 비슷하게 이런 걸 한 번씩 경험하실 텐데 말 안 듣는 자식과 훌륭한 부모와 싸웁니다. 아니 뭐 그 반대라도 좋습니다. 그 반대는 싸울 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훌륭한 자식과 훌륭하지 않은 부모하고는 싸울 일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보통 훌륭하지 않은 자식과 훌륭한 부모와 싸웁니다. 부모가 훌륭한 이유는 부모가 됐기 때문에 훌륭해진 겁니다. 자식을 가지면 훌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둔 자식은 아직 자기 자식을 두기 전에는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책임지지 않고 있고 부모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책임지고 있어서 부모는 언제나 훌륭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웁니다. 언제나 누가 집니까? 언제나 부모가 지죠. 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향한 관심과 써야 할 힘을 중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식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몇 번이나 했는데 너 말 안 들었느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까지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정확히 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을 그 간섭과 그 능력과 베푸시는 사랑을 중단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헌금의 귀중한 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눈을 빼어줄 수 있듯이 팔을 잘라줄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듯이 우리는 있어서 주는 것 아니요. 있는 것 다 나누는 것이 아니요. 상대방을 다 먹이고 내가 굶는 쪽을 택하는 것이 헌금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보고 있는 돈 다 털어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책임을 져야 하고 여러분은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분의 1 이상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 10분의 1을 낸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표로 받으며 그 진심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으로 홀딱 내고 나머지는 책임지십시오.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0분의 1을 내면 나는 나 할 도리 다 했다. 나머지 10분의 9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10분의 1은 10분의 1이 아니요. 이 모두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한 상징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머지 모두도 우리의 생활과 그것으로 여러분이 옷을 사 입던 하다못해 연화구경을 가든 그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입는 것이요 사랑을 받는 것이요 감사와 자랑이요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충전이요 준비요 각오요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건강이든 지식이든 돈이든 어떤 재능이든 어떤 기회든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라. 이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이 고백은 소극적이거나 헐 수 없는 굴종이 아니라 자랑과 승리와 신자된 기쁨의 환희의 성가인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여기 사랑의 모든 정의와 같이 사랑은 다 상대방이 잘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믿져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있습니다. 설교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기 위하여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며 반응하게 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새 사람 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진 모든 영적인 능력으로 성경이 표현한 대로 의의 병기로 신령한 전투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병은 뭐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서 지랄치고 삽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자기 책임이 끝나요. 운 것으로 책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울게 하는 거예요. 기도한 것으로 책임이 끝나고 예배를 본 것으로 책임이 끝나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고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논할 때도 박애주의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보며 희생하는 것. 기독교의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일을 무엇으로 예를 들고 있느냐 하면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9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의 은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은혜입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 넘치는 헌금에 참여한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특권으로서의 은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은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이 지금 받은 은혜의 본질,
그 원형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그 이웃을 찾아간 그 원형.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옆에 오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하, 그 겸비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은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자기를 비워 남이 채우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마음대로 채울 것을 채웁니다. 주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 핵심을 어디서 보느냐면 그 첫 번일 것도 없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시험에서 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 그 사건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주리십니다. 사단이 찾아와 시험을 걸죠. 우리는 그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면 온천하 만물을 주겠다. 그 모두에 예수님의 답은 언제나 뭐였느냐 하면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럼 너 하나님께 경배해라. 네가 주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모든 답의 핵심은 그럼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네가 주인으로서 대등하게 와서 너하고 나하고 싸우자 그러지 마라. 이겁니다. 나는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왔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만 들을 것이다. 너 나한테 와서 시험 걸지 마라. 네가 나한테 시험 거는 것은 내 아버지께 너 기어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너한테 대꾸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내 아버지께 물을 문제지 너한테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여반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이상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행적 속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해서 무엇인가 보류하며 어떤 일을 시원스럽게 풀지 않고 비켜가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봅니다. 주님은 철저히 종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성자 하나님의 비하, 자기를 비우셔서 종이 되신 것.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채우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 그러는가. 헌금이란 그 중에 한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헌금이라 그래서 돈으로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신앙 고백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 그 헌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보는 것이 혹은 설교를 듣는 것이 혹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그것과 달리 어떤 하나의 더 좋은 내용을 담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긴 삶을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여 바치고 있습니다의 상징은 헌금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형태다 이겁니다. 헌금 그래서 돈을, 바치는 돈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헌금이라는 행위 자체를 상징상으로 볼 때 그렇다 이겁니다. 교묘하게 헌금을 강요하는 이쪽으로 가지 않기를 제발 빕니다. 왜냐하면 하도
헌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한 헌금 강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세상에 돌아다니는 노래들의 테마가 90%가 다 뭡니까? 그 다 사랑입니다. 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거 부름 넘치고 제대로 사랑하는 놈이 없어요. 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그 미운 미움들이 밤낮 사랑한다고 밤낮 개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작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사랑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사기꾼들도 다 사랑이라고 해서 다 써먹었으니 정말 사랑할 때 뭐라고 이건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들은 뭐 아니라 그러나요? 이건 잘못 쓴 사람들의 잘못이지 사기꾼들의 잘못이지 그 말과 그 내용의 잘못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제발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액수와 상관없이 그치 어떻게 중요한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요구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깨우쳐야 여러분은 헌금을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치는 바치겠다는 약속이요 바치고 있다는 증명이요 헌금을 낸 것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않는 한 그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는 고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낮아지심은 그래서 그 종되심은 그를 비우신 충성은 순종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십자가를 진 죽음입니다. 보통 죽음이란 모든 것의 최후입니다. 더 이상 바칠 수 없는 정성입니다. 그렇죠? 목숨을 바쳤다면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친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자기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날 힘이 없는데 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빚을 져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보다 힘이 없어서 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헌금을 누가 받았을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쓸지 모르는 채 바칩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허공에 날려버린 낙엽같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에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던 것 같이 우리가 주 앞에 바친 우리의 헌금으로 표현된 우리의 인생의 헌신들은 신앙의 헌신들은 헛될 리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한 모든 주를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바친 생애를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가시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중요한 기억해야 될 표현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한 장 더 봅니다. 같은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끝을 이렇게 맺읍시다. 하나님은 결국 어떤 헌금을 원하시느냐 하면 십시일반을 원하십니다. 열 그릇의 밥에서 한 숟가락씩 퍼서 한 그릇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돈을 빵 한 사람이 내서 밥 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 옆에 오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야 했고 순환을 당하셔야 했던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헌금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려면 가지고 넉넉해야 헌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는 안 받으시겠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그러니까 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 굴려서 남긴 돈으로 헌금하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땀 흘려 버십시오. 그래서 헌금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하여 성실히 살아서 번 돈으로 바치십시오. 액수는 묻지 않습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헌금입니다. 왜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은 생각하십시오. 내 처지를 억울해하지 말고 내가 처한 이 억울함 때문에 그 억울함과 그 처절함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그걸 위하여 어려운 처지에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해서 남보다 가난하고 남보다 억울한 처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 보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은 그 형편에 가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위치에 보낸 겁니다. 아무나 어렵게 사는 것 아닙니다. 이 은혜를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넉넉히 가지셨습니까? 넉넉히 가진 자들 앞에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 보이십시오. 가진 자로서 안 가진 자에게 100% 잘난 척하려는 데 뜻이 있지 않습니다. 어렵고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아시죠? 구공탄 한 장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공탄 하나를 나눠주십시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려운 처지에 보내고 계시고 구공탄, 19공탄 19개로 잘라서 한 구멍씩 나눠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 줘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건 헌금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렵고 더 어려워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사람의 처절함을 알아야 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요 배우지 못한 것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절함과 비극을 우리만이 알기에 같은 처지이지만 우린 가진 자고 저들은 안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나눠줘야 하고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맡긴 복된 사명들입니다. 이걸 주시면 제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엉터리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갖고 계십니다. 나누시고 내놓으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거두어 주실 것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누가 더 주를 닮았는가로 주 앞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연말입니다. 성탄절입니다. 한 번쯤 정신 차리시고 나를 생각하던 데서 도와줄 이웃을 위하여 눈을 돌려야 마땅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행사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체를 바꾸는 복된 변화와 전기가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제 내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가난한 자리에 가렵니다. 주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가를 우리로
깨닫고 따르게 하사 우리의 인생으로 부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만 줄 것이 있고 우리만이 나눌 것이 있고 우리만이 생명과 진리와 주를 소개하며 구원으로 초대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을 알게 하사 감사가 있게 하시고 책임이 있게 하시고 힘써 주를 사랑하며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여생이 열심히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